전후 씨앗을 받고 있습니다. 전후 씨앗이요. 여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있는데 이 새까만 게 익은 거예요. 한꺼번에 익는 게 아니네요. 이게 이렇게 새까맣게 익은 거예요. 어머. 못 받을 뻔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처음이라서. 이렇게 받는 대로 받아서 나눔해 드릴게요. 울릉도 전후 유명하죠? 뭐, 이렇게. 근데 전후 씨앗을 다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여기 안 살기 때문에 이렇게 익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이렇게 안 익은 것도 있고 저렇게 익은 것도 있고 이것도 시간 차네요. 안 익은 거 억지로 익히면 또 나중에 심으면 싹이 안날거 아니에요? 이런 이거 씨앗 나눔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네요. 이렇게 올 때마다 받아서 익은 거 떨어져라. 아구, 아구. 코스모스 씨 같아, 코스모스 씨. 이것도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고, 같은 꽃송인데도 익은 거 있고 안 익은 거 있고 그러네요. 우와, 이거는 새까맣게 익었다. 어우. 이게 처음이라서.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서. 전후 키우는 것도 처음이고, 씨를 받는 것도 처음이고, 여기 미나리 심은데 전후가 크고 있거든요. 전후도 약간 습한 그런 곳을 좋아한다 그래서, 아이고, 이 어느 세월에 이거 봤는데? 응? 어느 세월에 이게 한꺼번에 쫙 익으면 벨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익는 게 아니네요. 이렇게 전후가 누렁잎이 져가지고 꽃 피고 지길래 한꺼번에 한절 우리 남편 저거 씨 받으려면 비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래야 되겠지 그랬는데 이런 경험을 할 줄이야. 비 맞아가지고 아침에 점심때 비 와가지고 어딨어? 아까 보였는데 검정 거? 여기 있다. 꼭꼭 숨어서. 제가 이씨 받는 데를 받아놔가지고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거 천우는 씨 받아서 나는 받으면 바로 뿌려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봄에 발화가 되거든요. 씨를 안 뿌리면 얘가 그 다음에 나요. 이야, 근데 지난번 산립국가처럼 나눔 했는데 잘 발화가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도 걱정이네요. 감사합니다.